반갑습니다. K사전 회원 여러분, QN콜입니다. 지금부터 NGXT의 콘덴서 마이크, 캡슐 녹음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녹음 환경 및 설정은 K사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덴서 마이크로폰은 축전기의 정전기 용량이 변하면 두 전극 사이에 축전된 전하가 변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축전기 마이크로폰, 정전 마이크로폰이라고도 부른다. 지름 10에서 20mm의 얇은 진동판에 같은 모양의 고정전극을 적절한 거리로 마주보게 하여 축전기의 형태를 이룬다. 음파에 의한 막의 진동에 따라 전극 사이의 간극이 변하면서 이것이 정전기 용량이 변하게 된다. 이 정전기의 용량으로 음성 전류를 뽑는다. 주파수 특성이 우수하고 안정된 것을 만들기 쉬운 좋은 장점이 있으나 축전기에 전압을 걸어주기 위한 직류 전원이 필요한 점 때문에 초기에는 음악용으로 사용되는 정도였다. 이후에 고체 회로의 발달로 마이크로폰 내에 내장시켜 소형 전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면서 방송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내구성이 매우 약해서 바닥에 떨어뜨릴 때 망가지기 쉬운 단점도 있다.